말을 걸어요. To speak. Speak. 근데 start to speak. Start. To start. To talk. To start. 말을 걸다. 걸어요. 근데 걸지 못해요 하면 뭐 cannot start to talk. 왜 말을 걸지 못해요? 왜 말을 못 걸었어요?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에 라선 내 친구를 만나러 for meet friend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신촌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제임스 씨는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feel good,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before start, 출발하기 전에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뮤트 할게요.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50분 동안, 15 minutes, 계속 뭐 keep going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요? 버스 안에 있어요. Inside the bus. 심심해서 boring, so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얘기를 계속 continue 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New shoes, 새 구두. 또 발이 아파요. 그 사람은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요 라고 했어요.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요. 발이 pain, 아파요. 네, 이거는 in that speech 하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In that speech, 다고, 아프다고 said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Yesterday. The new shoes, new shoes.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but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다 하면 뭐 quit, finish, 텔레폰 컨버세이션에서 끊다. 근데 끊지 않았습니다. Not finish. 언제 저 여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임스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쉬지 않고, not rest, 안 쉬고 전화했습니다. 계속 전화했어요. 쉬지 않다 하면 안이죠. Not. 안 쉬고 전화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기 10분 전, 10 minutes before.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finally, 그 여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말을 걸어요. Start talk. Next page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again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from that time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until get a bus 부터 and까지 from to부터까지 그 여자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Before get a bus, 예쁜 여자한테 초콜릿 우유도 주고, and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Say hello. 하지만 버스는 already, 벌써 터미널에 arrive,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until finish 끝까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면 뭐 couldn't say anything. Only one word. 또 못했어요. Nothing, nothing.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when get a bus,
초콜릿 우유를 버스 드라이버, 기사 아저씨한테 give, 드렸습니다. 주다, polite 하면 드리다. 주다, 드리다.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굿. 어, so 가는 already finish. 나 해볼까요? 나. 제임스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왜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까? 우유를 왜 샀어요? 버스에서 제임스 씨 옆 자리에 예쁜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을 풀고 싶었습니다. 뭐 옆자 옆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Right? 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What kind of woman? 예쁜 여자. 예쁜 여자. Good. And 어디 포지션이 어디예요? 버스에서. 버스에 있는 예쁜 여자. 버스에 있어요. 플러스 예쁜 여자. 그런데 버스에 있어요. 버스에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Right? 옆자리에 앉은 예쁜 여자. 옆자리에 앉은 예쁜 여자한테 want to talk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So 우유를 샀어요. Right? 여자한테 주려고. 옆자리에 앉은 예쁜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옆자리 여자는 핸드폰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 셀리나 들어왔네요. 핸드폰으로 하면 뭐 툴 웨이 메소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새 구두를 신어서 빨리 아프다고 했어요. 굿.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 굿. 셀리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잠깐만요. 네. And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before get a bus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여자한테 말을 걸어 못했습니다. 걸어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잠깐, 이게 시끄러워. 셀리나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걸어 못했습니다는 아니에요? 걸지 못했습니다. 걸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지 못했어요. 말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말을 못 걸었어요. 또 못해. 걸지 못했습니다. 또 좋네.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And 지난 일요일에 셀리나 지금 160페이지 있어요. 160페이지.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 때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이거는 설명이 어렵네요. Difficult. 무슨 일이 있었어요? How to explain? 지난 일요일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 때 버스에서 옆자리에 예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김씨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초콜릿 우유도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까지 그 여자와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아직 그 여자한테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굿. 아, 정말 잘했어요. 네, 여기 버스에서 예쁜 앉았습니다는 이상하죠. 버스에서 예쁜 하면 플러스 나온이죠. 버스에서 예쁜 여자가 앉았습니다. 뭐 인천에 갈 때 버스에서 예쁜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so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I want to talk.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초콜릿 우유도 주고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끝까지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 굿. 네, very good. 셀리나 씨도 했어요? Did you write, Homer? Okay, haven't. 아직 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Can you talk?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아, 예. 말해 보세요. 말해. 지금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in the bus? James 씨는 예쁜 여자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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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걸고 싶었어요. Want to talk? Start talk? 또 말을 했어요? 말을 못 했어요. 말을 못 했어요. 왜 못 했어요? 그 여자 전화 그 여자 전화 그 여자가 계속 continue 계속 전화했어요. 그 제임스 씨는 예쁜 여자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뭐 버스 안에서. 인사해 줘. 버스 안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so 말을 걸고 싶었어요. Want to talk? 하지만 말을 못 했어요. Because, you know because? 버스에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오케이. 넘버 5. 버스 옆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what should you do?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 하면 뭐 person like this. 계속 전화하는 이 사람 이 옆에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try to answer. 그들이 파란 색을 입으면 인사할 거예요. 파란 색
색깔 입으면 인사할 거예요. 그 앞이 뭐예요? 그 what? 아, 그들이. 아, 그들이. 네. 그래? 그들이 means they, right? They. 아, 그들이 파란 색깔 입으면 인사할 거예요. 어, good. 파란색, 근데 파란 색깔 옷. 파란 색깔 블루 컬러 옷을 입으면 아, 인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왜 인사해요? Because 파란색 좋아해요. 저도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 so 파란색깔 옷 입으면 인사할 거예요. 옆에 저 있으면은 인사할 거야, maybe. 항상 파란색깔 입어서. 항상 선생님. 네. Whenever I saw people 이 파란색깔 입으면 저는 인사할 거예요. 파란색깔 입으면 인사할 거예요. 네. 여기요. 저한테 이 색을 잘 어울려요. 아, 저한테 이 색이 잘 이 색을 잘 어울려요. 이 색깔? 이 색깔? This color? 이 색이 This color match you. Nice match. How to say? So 저한테 to me 저한테 이 색이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이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이 잘 어울려. 이 색깔이 뭐 파란색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Nice match. Nice match. 에 셀리나도 뭐 했어요? 버스 옆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 옆자리에 아, 사람이 앉았는데 뭐 계속 전화해요. 뭐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안녕. 셀리나 마이크 턴 요 마이크 터너. 아 저기요. 저기요. 뭐 우유. 우유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저기요. 네, 좋아하세요. 네, 무슨 우유예요? 네, 좋아해요. 네, 초콜릿 우유, 초콜릿 우유를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해요. 그러면 줘요. 네,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Next 라인 볼까요? 로즐린, please read the first line. 여자는 first line. 여자는 구두를 신어서 빨리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구두를 신어서 발이 pain, hurt,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그 셀리나, next line.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but 여자는 전화를
이거는 프로세션은 끊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뭐 쇼핑몰에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쇼핑몰에 사람이 many. 아, please read. Not many. 쇼핑몰. 쇼핑몰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션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예? 이 하 라스 컨소넌이 있으면 이게 change to 뭐, strong sound.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So,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집도 좋아요. So many money, have a lot of money and 뭐 have 뭐 good house. 많고 최저 이소 있어 만 프론세이션은 만코예요. 라스 콘소넌이 있으면 링킹해서 체인지 투 스트롱 사운드. 돈이 많지. 그 사람은 돈이 많고 집도 좋아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셈 룰. 룰은 뭐 will or later. 오케이. And summary. Number one, JMC 씨 지난 주말 고속버스 인천 가다. 로즐린 해볼까요? JMC 씨는 지난 주말에 인천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또 제임스 씨는 last week 지난 주말에 고속버스를 이거는 타고 뭐 타다 to take bus 타고 인천에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다. 좀 어려워요 하면 그냥 make two sentence. 지난 주말에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갔습니다. You can.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Take bus. 그리고 going to 인천. 인천에 갔습니다. 이거를 원라인으로 하면 just 타고 탔습니다. 그리고 하면 타고 인천에 갔습니다. 라인 넘버 2. 버스 옆자리 멋있다 여자 앉다. 셀리나 해볼까요?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앉았습니다. 그 멋있다 여자 하면 멋있는 여자. 그 제임스 씨 그 여자 주다 우유 사다. 로즐린.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주려고 하면 뭐 for in order to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다. 넘버 4, 제임스 씨 그 여자 말 걸다. 그 여자 계속 전화하다. 셀리나.
제임스 씨 그 제임스 씨 그 여자 말고 그 여자 잠깐만요. 그 여자 just make two line two sentences 뭐 괜찮아요. 그 여자 말고 싶어요. 걸고 싶었어요. 파트넨. 싶었어요. 하지만 But, 하지만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좋아했어요. Very good. So 제임스 씨는 그 여자 to 하면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can combine.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또 can 그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if difficult 어려우면 just make two sentences or three sentences and then later can combine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제임스 씨 버스 내리다 버스 기사 초콜릿 우유 드리다는 어떻게 해요?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굿, 그래. 오케이. 네, 넥스트 페이지 보면 선생님 네?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다른 words 드렸어요. 뭐 polite 하면 드렸어요. Okay. 드렸어요. 여기 뭐 새로 배운 단어 표현 새로 하면 new 단어 하면 vocabulary 복캡 단어인데 무슨 단어예요? 새로 배운 아 우리 배운 이거 안 배웠나? 배운 아직 안 배웠네. 아 이거는 anyway 아, 새로 하면 뭐예요? 새로 new. 뉴. 배운? learn. 그래. so 복캡인데 이 복캡은 that new learn 새로 배운 단어. 표현 하면 expression. anyway, 계속하다는 뭐예요? 계속하다 continue. 심심하다? boring. 버스 기사. driver bus driver. 말을 걸다 to start speak start talk 말을 걸다 start talk 전화를 끊다 finish talk finish talk 뭐 hang off 전화를 finish 끊다 전화를 끊다 끊어요 끊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해볼까요? 제임스 씨 이야기로 2분 스피치를 해보세요. 2분 스피치를 해보세요. Try. 2분 스피치 하면 2 minute speech. About James story. James story.
제임스 씨 스토리로 2분 스피치 할 수 있어요? Can you? No book. 책 안 봐요. Just speech. What happened to James? 제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 많아요. 아, 갑자기 친구 많아요. 아니요. 친구 만나려고 만나려고 인천 공항에 가. 아, 공항 안 갔어요. 인천 갔어요. 인천에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보시는 여자 만났어요. 만났어요. Good. 제임스 씨 말을 걸 그 여자한테 말을 걸 Good.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우유는 패스하세요. 패스. 패스 우유. 그런데 그 여자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했어요. 마지막 라스트. 그래서 제임스 씨 여자한테 전화 인사 못했어요. Good. 인사 못했어요. So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임스 씨는 친구를 만나려고 인천에 갔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멋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언더토. 그런데 그 여자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씨는 여자한테 인사를 못했어요. 뭐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케이, 굿. 아,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제임스 씨가 이 이야기를 썼어요. Right?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So, 이 이야기로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말하기 대회에서 상은 뭐 프라이즈 상을 받았어요. 프라이즈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다 뭐 get a prize. 상을 받았어요. get a prize. Get a prize 상. 한국에서는 보통 상 하면 금상, 은상, 동상을 아주 많이 해요. 금상, 은상, 동상. 금은 골드, 은은 실버, 동은 브론즈. 브론즈 스프링 맞나? 브론즈. 브론즈. 그래서 금, 은, 동이라고 해요. 금, 은, 동. 그리고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하면 메달 받죠. 메달. Right? 그 메달.
그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실버, 동메달, 금메달, 골드메달. 금, 골드, 골드. 금메달, 은, 실버, 동메달. 오케이. And next page.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뭐 전하다 하면 pass on message. 전하다. 메모 좀 please 전해 주시겠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전화 통화, 텔레폰 컨버세이션. 전화 통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로즈린? 응? 전화 통화, 전화 좋아해요? sometimes. 아, 잠깐? 아니고 조금? 조금. 잠깐은, wait a minute, 잠깐. 조금? 조금 좋아해요. Right? 조금 좋아해요.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으세요? 전화는 카운팅 유닛이 통이에요. 통. 전화 한 통, 두 통. 보통 하루에 per one day, one day 하루에 전화를 how many 몇 통 receive get 받으세요? 하루에 보통 how many 많이 받아요? Average 선생님 한 시. 한 시? 밤에 아 엄마 한테 전화 한 번. 아 뭐 한 통이요. 한 통. 한 통. 한 통 받아요. Average 하면 그냥 just 보통 usually normally 보통 한 통 받아요. 보통 한 통 받아요. 보통 전화 한 통 받아요. 하루에 한 통 받아요. 끝. 셀리나 씨는 몇 통 받아요? 하루에? 두 통 아니면 세 통. 뭐 두 통쯤 받아요. 한 통 받아요. 두 통 받아요.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What did you say? 뭐라고 해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여보세요. 아주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 아래 여보세요. 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이런 경험 이런 하면 like this 이런 그런 저런 있죠. 이런 like this 이런 경험 experience 이런 experience 있으세요? 있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면 meaning이 뭐예요? 잘못 가셨어요. Means? Normally not in on the phone. 잘못하면 wrong이에요. Wrong. 잘못. 거셨어요는 이 전화를 걸다. 전화. So wrong number.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걸었어요. 걸다요. 걸다. 걸다 걸었어요. Polite 하면 거셨어요. Polite past tense. 전화 잘못 걸었어요.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걸었어요. 가끔 모르는 사람 someone 뭐
몰라요. 이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러면 여보세요? 아닌데 전화 잘못 거셨어요. 거기 마이크씨 있어요? 아, 여기 전화 잘못 거셨어요. 마이크씨 없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And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다 하면 bring이죠. 가지고 bring. 안 가지고, not bring.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핸드폰을 뭐 안 가지고 왔어요. 쇼핑몰에 갔는데 핸드폰이 집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많죠? 많죠. 많아요. Maybe. 요즘 그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와서 쇼핑몰 가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한국은 그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를 못 타요. 버스, 지하철, 뭐 쇼핑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스크 없으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왔어요.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요즘도 말레이시아는 다 마스크 하죠? 컴펄서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운동. 운동할 때 마스크. 운동할 때 마스크. 그래요? 괜찮아요? MRT 타면. 다 마스크를 해요?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MRT 타면 다 마스크 해요, right? 네. 운동할 때. 컴파서리. 운동할 때도 마스크 해야 돼요. 수영은 마스크 못 해요. But 근데 이렇게 뭐 러닝 할 때 마스크. 근데 힘들어요, 마스크 하면. 네. 또 말레이시아 너무 더워서 too hot. 더워서 더 힘들어요. 오케이. 사무실에 선생님. 네. 사무실 안에 말을 어려워. Difficult to speak.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말하기 speaking이 difficult. 마스크를 쓰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Okay, 여기는 이제 그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리스닝인데 텔레폰 컨버세이션. 여기에 메모가 있어요. 메모. 이 메모를 전해 주시겠어요? 메모를 give to 아들 다른 사람한테 메모를 줘요. 근데 이 메모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세 개. 틀리다 하면 뭐예요? You know, 틀리다? 맞다 뭐예요? 맞다? 맞아요? 맞아요. Correct. Correct. 맞아요. 틀리다 하면 wrong이에요. 틀리다. 틀리다, wrong.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또 틀린 것 하면 wrong one, wrong sentence를 찾으세요. Please find wrong information. 근데 number one은 이거예요. 수잔. Already number one. And listen and check number two and number three. Understand? 한번 들어볼게요. Wrong one. 국화 듣고 말하기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first 전화 통화가 finish and now start second 두 번째 전화예요.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전화가 finish. 첫 번째 전화 통화. 첫 번째 전화는 여자가 어? 거기 영어 씨 핸드폰 아니에요? 뭐 전화번호 뭐 wrong, right? 지금 이제 second 두 번째예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아,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이게 second conversation이에요. 두 번째 전화 통화. Right? 그래서 이 남자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write memo를 했어요. 남자가 listen conversation and then write memo. 여기에서 check mistake number 3. 여보세요? 여보세요?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finish. 여기는 전화 통화가 세 개 있어요. 3 전화 통화. 전화 통화가 세 개인데 넘버 1은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해서 어?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아, 전화 잘못 거셨어요. 롱 넘버. 하고 finish. And second, 두 번째는 수잔이 어? 한스 씨 뭐 핸드폰 아니에요? 하고 한스 씨 지금 뭐예요? 한스 씨 어디에 있어요? 회의하고 있어요. So, 그럼 메모 좀 전해주세요 하고 write memo. 넘버 3는 유리 씨가 어? 타쿠야 씨예요? 하면서 누구를 또 불러요? 누구지? 영호 씨? 누굴? Anyway, 영호 씨한테 뭐 메모 좀 전해주세요 하고 넘버 3 컨버세이션이에요. 지훈 씨 아니에요? 아, 지훈 씨, 지훈 씨, 아, 지훈 씨한테 굿. 네,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세 개 있어요. 근데 이 first 메모는 여기 넘버 2. and second 메모는 여기 지훈 씨, 아, 지훈 씨네요. 지훈 씨, 유리 씨가 전화했어요. second 메모 1 and 2. 근데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two more 두 개 더 있어요. 한 번만 더 listen 이렇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아,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넘버 원은 한스 씨, 수정 씨가 전화했어요. 수정이 아니고 수잔이에요. 수잔 씨가 전화했어요. 미스테이크 넘버 투는 뭐예요? 회사 스타벅스에서. 학교가 아니고 회사예요. 컴퍼니. 회사. 회사 앞 스타벅스. 넘버 투는 뭐예요? 소풍이. 날씨요. 소풍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소풍은 뭐예요? 픽닉. 픽닉. 연기됐어요는? Delay. Delay, postpone. 네. 왜 연기됐어요? 날씨가 안 좋아. 날씨가 안 좋아. 뭐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또 소풍이 연기됐어요.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해요. 내일 비가 비대 rain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됐어요. 굿. And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수잔 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이거는 넘버 원 컨버세이션이에요. 수잔 씨가 wrong number. 남자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you say? 남자가 또 수잔 씨가 아 거기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하면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잘못 걸었어요. 아, 잘못 거셨어요. 라고 안 했고 남자가 아, 뭐 아, what did you call number? 아, what number did you call? What number? 몇 번? 몇 번 전화했어요? 이거는 몇 번에 전화했어요? 라이트하면 전화하셨어요? 몇 번에 하셨어요? 아, 근데 여기서는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근데 몇 번에 하셨어요? 하고 same mean. 거셨어요는 아, 전화를 걸다예요. 전화를 걸다, to call. 걸다, 뭐 하다 also call. So 몇 번에 하셨어요? 몇 번에 했어요?
몇 번에 걸었어요? 다 같아요. Same mean. Same mean. So 몇 번에 가셨어요도 can. 그런데 but 이 남자는 몇 번에 거셨어요? 라고 했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What number did you call? 이거 understand? 전화, to call 하면 전화하다, 전화 걸다. Same. 전화하다, call. And 전화를 걸다. 걸다 하면 뭐 보통 dial up. 예, 전화를 걸다. 몇 번에 거셨어요? 여기 있죠. 앞에 보면 전화 잘못 거셨어요. 있죠. 잘못 거셨어요. 이 거셨어요가 잘못 걸었어요. 콜. 잠깐 들어오면. 네?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What number did you call? 네?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전화 거셨어요? 몇 번에 하셨어요? 하고 same. Same mean. 한스 씨가 넘버 투. 한스 씨가 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한스 씨가. Why? 회의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요. 뭐 can.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하러 갔어요. 넘버 쓰리. 수잔 씨가 왜 한스 씨한테 전화했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안 받고 있어요. 핸드폰을 뭐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핸드폰 누가 안 받아요? 후? 아 지훈 씨. 한스 씨. 한스. 한스 씨가. 그래서 so, 한스 씨 핸드폰에 콜했어요. 한스 씨 핸드폰. 그래서 저 따르릉 따르릉 했는데 no answer. 굉장히 long time. Right? 계속 드리리리. 이 전화는 한스 씨 핸드폰이에요. 한스 씨 핸드폰. 아, 오케이. 그래서 nobody not answer.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This is 한스 씨 핸드폰.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So 한스 씨가 핸드폰을 안 받아요. 또 can. And 뭐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스타벅스에 안 왔어요. Right? So 전화했어요. 오케이. 넘버 4는 타쿠야 씨가 유리 씨하고 오랜만에 for long time 통화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How to greet?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유리 씨, 지난 지내. 유리 씨. 실샵 보통 뭐 long time no see 하죠.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listen 여보세요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에요.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How are you? Listen.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잘 지내요. 이 지내다 하면 보통 이 spend time, spend time, spend time 잘 지내다, well 잘 지내다.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Good. And 유리 씨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리 씨가 뭐 했어요?
됐네요. 연기됐다고 했어요. 이건 인덱스 스피치 유리 씨가 내일 소풍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네, 잠깐 쇼타임 잠깐 나갔는데요. 잠깐 went out 나갔어요. Go out.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Please call to 핸드폰. So 이 유리 씨는 지훈 씨 집 or 지훈 씨 뭐 그 홈스테이 집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so 타쿠야 씨가 answer. 타쿠야 씨가 받았어요. 근데 핸드폰을 안 받았어요. 지훈 씨가 핸드폰을 안 받아요. 지훈 씨가 핸드폰을 그 집에 놨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어요.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꼭 must. Please 전해주세요. 뉴스에서 in the news, TV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TV에 텔레비전에서 내일 비가 와요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so 소풍이 delay, postpone 연기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what next?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면 like that. 뭐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나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그렇게 전하다 하면 person message 그렇게 전하면 돼요? Is it okay? Like that. 그렇게.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아, like that.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 주세요. 꼭 좀 뭐예요? 네, 꼭 하면 must. 좀 하면 please. 네, 꼭 좀. 네, 전해 주세요. Please. Send 네, message. 꼭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꼭 전해 주세요. 뭐 꼭 좀 하면 뭐 polite. 꼭 좀 전해 주세요. 전하다 하면 그 personal message. 메시지를 please tell to 지훈. 지훈 씨한테 전해 주세요. Understand? 네.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아, 그렇게 like that. 그렇게 전하면 돼요? 전하면 괜찮아요? 네, 꼭 must 전해 주세요. And 다 볼까요? 여기는 fill in the blank. 한번 듣고 listen and write answer.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원모?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수잔인데요. I'm 수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왔어. 안 와서? 안 와서. 안 와서. 안 와서도 괜찮아요. 안 와서.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어. 안 나와서. 나오다. come out. 안 나와서. so 전화했어. 한스 씨가 안 와서도 can 안 와서 전화했어요. 안 나와서. not come out. 아마 maybe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일 거예요. 피처 텐이에요. It will be finished.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끝나다. Not finish. Not finish. Will be finished. 끝날 거예요. 피처 텐이죠. 끝날 거예요. 끝나다. 끝나요. 끝났어요. 끝날 거예요. 피처 텐. 곧 하면 soon. Soon will be finished. Maybe.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please talk. 뭐 go ahead. 말씀하세요. go ahead. 이게 말씀하세요는 말하다. to talk. polite 하면 말씀하시다. 말하다. So 말하세요. Please talk. 네, 말하세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말하세요. 뭐 해?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는 뭐 polite.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모르는 사람, 모르다 하면 don't know. Don't know person. Person who? I don't know. 모르는 사람. 네?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did you call? 거셨어요? 거기 네? 010-9885-2377 아니에요? It's not? 전화 잘못 거셨어요. It's wrong number. 1377이에요. 번호 하나가 wrong. 2.2377.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컨버세이션이에요.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네? 몇 번에 거셨어요? 아, please repeat. 네? 네?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What number did you call? 거기 010-9885-2377 아니에요? 거기 거기 010-9885-2377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So finish. 이제 그래머는 다 끝났네요. 아, workbook unit 9 볼까요? workbook unit 9. 이 나인 아, 소소리 아직 안 끝났네. 한 페이지 더 있네. 요약문 있네요. 요약문 더 있네 여기. 아, next page 마 유리 씨는 지은 씨하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It's right. 지금 텍스트북 164페이지 있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쇄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해볼까요? 유리 씨는 유리 씨는 지훈 씨하고 윗지훈 동아리 친구들하고 동아리는 뭐예요? 클럽. 아, 클럽. 보통 뭐 스쿨 클럽이죠. 동아리. 서클이요. 스쿨 클럽. 동아리 친구들하고 지훈 씨하고 다 together 같이 어디 가요?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로 했습니다. 하면 저는 뭐 promise, decide, 뭐 plan, 또 아, will go to shopping, 아 소풍. 그런데 but 갑자기 suddenly 뉴스에서 in the news.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소풍이 연기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어요. 여기는 다 씁니다 해서 연기됐습니다. 뭐 연기됐어요. 또 소풍이 delayed. 연기됐습니다. 유리 씨가 친구들한테 to friends 그것을 that one 알려야 해서 알려야 해요. 알리다 하면 inform.
So 알려야 해요 하면 뭐, you really must inform to French. So 알려야 해서 지훈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또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유리 씨가 every friend 모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요. 오늘 소풍 내일 연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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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화해서 또 지훈 씨 핸드폰으로 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파스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씁니다 하면 안 받았습니다. 씁니다.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유리 씨는 지훈 씨 홈스테이 하숙집으로 다시 어게인 전화를 했습니다. 다쿠야 씨가 지훈 씨한테 두지운 메모를 메모를 전해줄 겁니다. 메모를 전하다 하면 패스워드 메시지 전하다 뭐 전해줄 거예요. 타쿠야 will be 뭐 패스워드 메시지 to 지훈. 전해줄 거예요. 전해줄 겁니다. 니다 씁니다 하면 전해줄 겁니다. 타쿠야 will 메모를 전해줄 겁니다. 메모를 전하다요. 전하다 전해요. 전해줄 거예요. 이건 피처 텐스 전해줄 거예요. 전해줄 겁니다. 굿. 이제 다시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유닛 9 인다이 스피치 127페이지는 했죠? 유? 아, 잠깐 왜 여기 그래머 넘버 원은 인다 스피치 는다고 해요. 인다 스피치는 넘버 원 adjective 다고 맛있다고 좋다고 넘버 투 verb 플러스 는다고 는다고 adjective 는다고 또 간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어요. 먹는다고 했어요. 는다고. 아, 이거는 128페이지. 128. 는다고. 히로미 씨가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이제 일주일에 한 번, for one week,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요. 일주일에 한 번, one time, for one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친구들한테 write letter, 편지를 써요. 히로미 씨가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한테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써요. 써요는 베이직이 쓰다예요. Write. 쓰다. 쓰다. 하면 쓴다고. 넘버 투. 수잔 씨가 스케이트를 탈 줄 몰라요. Cannot take skate. 탈 줄 몰라요. 로즐린, 수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수잔 씨가 스케이트를 탈 좀 못하고 했어요. 아 이거는 탈 줄 몰라요. 몰라요는 베이직이 모르다예요. 모르다. 모르다. 알다 모르다. 모른다고. 모르다.
모르다 플러스 는다고 모르다 하면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어요. 스케이트를 탈 줄 모른다고. 이게 difficult. 이거 다 irregular, irregular. 얘는 의 irregular. 모르다는 르 irregular. 모르다, 몰라요. Don't know. 탈 줄 모른다고 했어요. 제니 씨 전화번호를 알아요. 알아요는 베이직에 알다예요. 알다. 알다. 이거는 라 irregular. 알다. So, 셀리나 했어요? 했어요. 램핑 씨가? 램핑 씨가 제니 씨 전화번호를 알다고 했어요? 알다 플러스 는다고 하면 뭐예요?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안다고 했어요. 전화번호 알아요? 안다고. 잠깐만요. 다 이리글라. 듣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듣다? 듣는다고. 듣는다고. 굿. 으 이리글라. 쓰다. 쓴다고. 쓴다고. 라 이리글라. 만들다. 만든. 만든다고. 르 이글라. 부르다. 부르다. 부른다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는 모른다고. 모르다. 모른다고. 부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완 씨가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만든다고 했어요. 만들어요. 만든다고. 만든다. 라는 past tense이에요. 왔다고, 얻다고, past tense. past tense는 plus 왔다고. 간다고 past tense 하면 갔다고. 간다고 갔다고. 먹는다고 하면 past tense 먹었다고 했어요. 먹었다고 했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하면 들었다고. 들었다고. 썼어요 하면 썼다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불렀다고. 불렀다고. 여기는 past tense. Past tense. So 파티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앤디 씨가 파티가 아주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여행이 아주 좋았어요. 램핑 씨가 여행이 아주 좋았다고. 좋았다고 했어요. 좋았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좋았다고. 굿.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뭐 숙제는 워크북 다 했죠. 워크북 finish right? 안 했어요? 그리고 after class maybe tonight 오늘 밤에 제가 I'll send 그 document file 있어요. review paper unit 1 to 9. 이거 좀 어려워요. difficult. I send this file, so please write. 해보세요. 써보세요. Okay? 그리고 다음 주에 we'll check together. 같이 체크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next book. 서강 2B 있어요. 다음 책 2B. 제가 I'll send you file.
저강 2B 파일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아, 저는 프린트 프린트 없어요?